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? 고기 먹고 약 먹었더니 좀 괜찮아졌다. 청소하냐? 야, 나 몸이 좀 찜찜해서 샤워 좀 할 거니까 그동안 시원한 생과일주스 하나 좀 만들어줄래? 에? 생과일주스. 아, 예, 알았어요. 열심히 해. 저런 가이드 했어. 완전 또라이야, 또라이 저거. 아, 짜증. 아! 또 왜 저래, 저 사이코? 좀 더 아래, 좀 더 아래. 아, 거기, 거기, 거기. 여기요? 어, 거기. 아. 됐습니다. 아. 야, 너도 운 좋은 줄 알아라. 어? 이 다빈치 같은 오빠 몸매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다비드 아니에요? 야. 다빈치도 원래 알게 모르게 몸짱이었거든? 야, 너 오늘 오빠 몸매 본값으로 만 원만 내라. 에? 아니, 그러는 게 어딨어요? 아유, 자식 놀라기는. 농담이야. 오늘 수고했고, 이제 그만 가봐. 에? 에? 야, 그리고 기분이다. 너 스쿠터 값 다 까줄게. 에? 정말요? 그래. 너 하루 종일 오늘 너 애쓰는 모습에 오빠 봐주는 거야. 너 고마운 줄 알아라. 아, 그럼요. 오빠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좋단다. 안녕히 계세요. 어, 가.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는 그때. 그때 스쿠터 훔쳐서 사는 당신 맞지? 왜 이래요? 이거 내 스쿠터인데. 웃기지 마요. 이거 혁규 오빠가 친구한테 빌린 건데 도둑 맞았단 말이야. 당신 그때 스쿠터 훔쳐간 사람 맞잖아. 어? 이거 뒤통수 똑같구만 뭐. 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그동안 혁규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영채.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데. 아, 강다는 왜 또 왔어? 나 괜찮다니까? 야, 아! 야, 아! 나, 아! 네가 너무 사람이네, 나쁜 놈아! 야, 아! 야!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야, 너 도대체 왜 그래? 어? 이유나 알고 봤자고요. 이유 같은 소리 아니고, 나쁜 놈아!